안녕하십니까. 개념 이자 피는 일반 물리학 파트 3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17장을 할 차례죠. 파동 두 번째 영역을 하겠습니다. 그 파동에서는 지난 시간에 파동 1에서는 선형적인 그 밧줄을 지나는 선형적인 횡파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는데, 파동 두 번째 영역에서는 종파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선형적인 게 일직선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실제 파동의 모형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요 챕터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음파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기체, 액체, 고체를 모두 통과하는 종파를 얘기하면 돼요. 종파. 횡파 말고 모든 종파를 음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귀로 듣는 소리, 그죠? 예, 그래서 귀로 듣는 공기를 통과하는 종파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종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횡파와 종파가 있을 때 종파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기체, 액체, 고체를 모두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체, 기체, 액체를 모두 통과하는 종파는 다 통과하는데, 횡파의 경우에는 고체밖에는 통과를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횡파, 가로파동은 그 매질을 흔들었을 때 매질의 진동 방향하고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파동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흔들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진행을 하려면 여기에 매질의 진동과 그 다음 매질의 진동이 서로 연관이 있어야 되죠. 그죠? 얘가 진동할 때 얘도 같이 진동해야 파동이 진행해 나갈 수 있는데, 그 유체, 기체나 액체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파동이 옆에, 그러니까 진동이 옆에 매질에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가로방향, 횡적 복원력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 애가 움직였을 때 왼쪽 애가 같이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이둘 사이의 상호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고체에서는 그러한 횡적 복원력이 있어서 횡파가 잘 진행을 하지만은 액체나 기체와 같이 흐르는 유체의 경우에는 흘러버리죠. 흘러버리기 때문에 이런 횡적 복원력이 없어서 횡파는 진행할 수가 없고, 근데 이제 종파의 경우에는 앞뒤로 이 압축 팽창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 진행 방향으로 밀고 당기고 하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파는 모든 물질을 다 통과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횡파하고 종파의 성질을 이용해서 지구 내부의 지진파를 관찰해서 지구 내부의 물질의 구조를 알수 있다 하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종파에 대해서, 음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밧줄을 팽팽하게 당겼을 때 밧줄을 흔들어서 이 사인 곡선형 파동이 나가는 걸 봤는데, 그 소리, 음파의 경우에는 밧줄을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퍼져나가죠. 그래서 일반적인 2차원, 3차원으로 퍼져나가는 파동에 대해서는 이러한 파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파면이라는 것하고 파선이라는 것을 따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파면은 뭐냐면 파동면, 그러니까 요 그림에 보면 여기서 이제 스피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리가 퍼져나가요. 그러면 이 소리가 오른쪽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고 위로만 나가는 게 아니고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모든 방향으로. 그죠? 예, 그럴 때 이때 이 오른쪽으로 퍼져나가는 파동하고 지금 그림처럼 이쪽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파동이 있을 때 처음에 같은 파원에서 출발한 파동이 그 같은 위상을 갖는 점들이 도달했을 때 그런 점들을 쭉 모아본 점들, 그죠? 점들의 집합, 그것을 파면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같은 위상을 갖는다. 위상이 뭐였어요? 위상이 그 y는 ym의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라고 파동 함수를 썼을 때요값 자체가 위상이었잖아요. 요 위상이 일정하면 y가 일정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위상이 같은 점들 또는 일정한 점들을 얘가 바로 마루, 파동의 꼭대기 아니면은 골 이런 것들이 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위상을 갖는 점들의 집합이다. 주로 마루와 골을 갖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그림으로 표시를 해보면 이쪽 방향으로 지금 파동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쪽 방향으로는 동시에 여기서도 이쪽 방향으로 같은 방식의 파동이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려보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런 마루, 그죠? 요 마루하고 여기서도 요것이 마루,
그러니까 이러한 마루들을 이쪽으로 진행한 파동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진행한 파동도 이런 식으로 해서 마루가 있을 거예요. 이런 마루들을 쭉 모아보면은 그것이 하나의 면이다, 선을 이룬다. 일반적으로 면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파면으로 정의하고요. 지금 그림에서는 사방으로, 요점에서 출발한 파동이 사방으로 다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간 요 마루가 이동할 때 걸린 시간과 이쪽 방향의 마루가, 요 마루가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이 같은 시간이죠. 그래서 다 같은 거리에 존재해서 구면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마루들의 집합을 파면으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파동의 전체적인 모양을 표시하는 건데 실제 파동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느냐, 파의 진행 방향을 표시하는 것을 파선으로 얘기를 해요. 레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수학적으로는 조금 어려워요. 수학적으로는 파수 벡터라는 것을 쓰는데, 그러니까 1차원이 아니라 2차원, 3차원에서는 kx 대신에 요게 벡터예요. k 벡터, r 벡터,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써서 요게 이제 파동의 파선 방향을 알려주는 구체적인 예가 돼요. 근데 요건 일반 물리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요것이 x축 방향일 때는 kx 이렇게 썼던 거죠. 그래서 어쨌건 파수 벡터와 같은 방향의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을 파선으로 표시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파면하고 파선은 서로 수직해요. 파면과 파선이 서로 수직해서,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도 보면은 파면이 이런 구면을 이루고 있다. 그럴 때요 중심에서 진행하는 파동의 방향은 지금 파면과 수직한 방향으로, 그래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방향으로 파동이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점샘, 파원, 음원, 예, 파동이 시작하는 그런 소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파면하고 파선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동을 관찰한다 했을 때 파선을 볼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파면을 보는 거죠. 파면이 그러니까 그 호수가에 돌멩이를 던져서 물결이 인다, 파도가 친다 그러면 물결의 모양을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결의 모양이 마루, 골, 마루, 골 바뀌는데 그 마루가 이루는 것이 이 그림처럼 위에서 보면은 잔잔할 경우에 퐁 돌멩이 던지면 이렇게 원이 퍼져나가잖아요. 동심원이. 그죠? 그러니까 그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파면이 보인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기술할 것은 파선을 따라서 파동의 전파를 기술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파면의 모양을 가지고 파동을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동의 종류가 매질이 있냐 없냐, 매질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따라 탄성파, 그 다음에 전자기파, 비탄성파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진동과 진행에 따라서 진행 방향에 서로 수직하냐 나란하냐에 따라서 가로파, 세로파, 종파, 형파를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파면의 모양에 따라서 파면이 구면이다. 그러면 일반적인 3차원 파동, 구면파. 그 다음에 3차원 파동에서 실제로 있지는 않지만 구면파가 굉장히 멀리 떨어지게 되면은 이 구면이 나란해져요. 평평해져요. 그래서 평면파. 이런 식으로 해서 파동의 종류들을 구분해야 할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파면에 따른 파동의 종류는 파면이 구면파일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그죠? 그다음에 파면이 평면일 때, 자, 이 구면이 중심에서 파원에서 아주 멀리 떨어지면은 이게 굉장히 커다란 구면이 되니까 이쯤 오면은 이제 나란해지죠. 그래서 근사적으로 이 부분을 잘라 보면은 평면파처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구면파, 평면파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고, 요걸 수학적으로 표시하려면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근사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구면파가 맞아요. 구면파가 다인데 근사적으로는 그 원통파 같은 거나 아니면 원형파 같은 걸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수면 2차원 평면에서 파가 퍼져나간다 그럴 때는 파면이 그냥 원 모양으로 보이는 거고, 이렇게 출렁출렁. 그 다음에 만약에 파원이 이 기다란 막대 모양에서 이 사방으로 파동이 이런 식으로 퍼져나간다 그러면은 파면의 모양이 이렇게 원통 모양으로 근사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다 요거는 수학적인 근사인데, 예, 어쨌건 파면의 모양에 따라서 파동을 구분한다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그 파동의 속력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그 밧줄을 통과하는 횡파의 속력을 밧줄의 선밀도, 관성, 그 다음에 밧줄을 당겨주는
장력, 탄성 요두 가지 성질로부터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배웠죠. 그죠? 요거는 줄을 지나는 횡파의 속도였다, 속력이었다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종파의 속력은 어떻게 되느냐? 횡파하고 종파하고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그 세로 파동의 소리의 종파의 속력은 요와 같이 주어지는데요. 요놈은 그러니까 기체와 액체를 통과할 때예요. 유체를 통과할 때의 종파. 그렇게 구분을 하고요. 모든 파동은 탄성하고 관성적인 성질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속력에도 관성과 탄성이 다 나타나는데, 여기서처럼 줄을 지날 때는 1차원이니까 선밀도. 근데 이제 기체 액체는 부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성적인 성질이 부피밀도, 부피당 질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탄성. 줄에서는 잡아당기는 장력 자체를 탄성으로 봤는데, 액체나 기체, 여기서는 부피탄성률이 탄성적인 성질을 줘요. 그래서 부피탄성률이 뭐냐?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평형과 탄성 부분에서 배웠던 영역인데, 역률, 측밀리기 탄성률, 부피탄성률. 예,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잠깐 복습을 하면은, 그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요게 이제, 우리가 배울 때는 고체를 갖고 얘기했는데, 고체나 뭐 액체나 기체나 상관이 없어요. 처음 부피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 외부에서 면적당 수직한 방향의 힘, 압력, 압력의 형태로 힘이 가해졌거나, 그러니까 힘을 가해서 압축을 시키거나, 힘을 가해서 늘어나게 하거나, 상관없이 그렇게 압력이 가해졌을 때, 원래 부피분의 변화된 부피, 부피의 변화량의 비, 요 비례상수가 바로 부피탄성률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찌그러지느냐, 얼마나 덜 찌그러지느냐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일반적으로 요 부피탄성률은 양의 값으로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이 들어오면은 부피가 줄어드니까,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로 잡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부피탄성률을 표시하면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고요. 요거는 뭐 필요하면 그때 가서 다시 암기를 하도록 하고요. 시험을 보거나 임박해서 다시 암기하도록 하고, 일단은 부피탄성률을 표시된다는 거죠. 근데 요게 기체하고 액체를 통과할 때하고 종파가 고체를 통과할 때하고 종파의 속력이 또 달라요.